맨 마지막에 1차 할 때 맨 마지막에 제가 퀴즈를 내. 아까도 만 원짜리 그걸 딱 그 문상. 이건 만 원짜리 희귀한 거라서 문상 만 원짜리 보여주면서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이 여러분하고 다르게 생긴 게 아니야. 다만 성격 중에 요거가 있어. 어떤 것이 있을까? 다섯 글자. 맞추면 문상 만 원 주냐. 다섯 글자. 한 칸 띄고. 뭐가 있을까? 무슨 성격? 정답. 오. 보통 그런 아이들이 참 어려운데. 우욱하는 상품으로 저 뒤에서 누가 먼저 말씀하시는데 우욱하는 네 상품으로 드릴게요. 이게 좋아요. 우욱하는 성질이야.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만 써도 만 원의 파워가 세요. 이렇게만 해도 나옵니다. 그런데 안 나오면 제가 초성 퀴즈로 욱하는 시옷지. 왜 만 원을 주냐? 성질 없는 사람이 어땠는 줄 아냐? 다 성질 가지고 있어. 지렁이도 꿈틀해. 근데 이게 습관된다. 욱하지 마. 욱하면 누구만 손해? 제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제가 흔히 쓰는 방법이 운동시키고 안아공하고 그리고 교실 가기 전에 수업 들어갈 때 교실을 내 교실을 덜 들러서 가 항상. 그리고 끝나면 또 이렇게 둘러서 울러서 왜 그러냐. 우리 담임은 늘 우리 곁에 있다. 그걸 스며들 때 어른이 없을 때 애들이 나대거든. 아예. 그리고 어느 날 정작 진짜로 애들이 흥분돼 있어 막 칙칙거리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갑니다. 귀에다 대고 소년아 내 원한 아이들의 건 덥죠. 그 식은땀 나죠. 왜? 만 원의 효과. 그 충격이 있거든. 담임은 이렇게 나가야 돼. 애들한테 휘둘리면. 어느 또 야근 것 중에 하나가 이런.